종말에 흑암과 불법이 성한 중에 강권 역사 이사야 59장 9절에서 18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에게 기독교 종말의 흑암이 무엇이며 강권 역사가 무엇이라는 것을 기록하도록 하신 것이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교회가 부패해서 어찌할 수 없는 자리에 들어갔다 하여도 강권 역사를 행하시고 심판을 내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불법이 성함으로 참된 종이 아무런 일도 할 수 없게 되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강권 역사를 내리시어 재림의 주를 영접할 수 있는 자가 되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만일 주님께서 잠잠히 계시다면 불법의 세력을 이기고 나갈 자가 전혀 없으므로 강권 역사를 내리시게 됩니다. 이제 기독교 흑암과 불법이 성한 중에 강권 역사가 나타나는 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1. 기독교의 흑암. 첫째, 빛을 발하나 어두운 일. 9절에서 10절.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발하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발하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 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이들은 정의와 공의가 멀고 빛을 발하나 캄캄한 흑암 중에 행하며 소경같이 된 자들이고 대낮에도 밤길을 걸을 때처럼 넘어지니 몸이 건강하다고 하나 죽은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애를 써도 이렇게 흑암으로 들어가는 이유는 사랑이 떠나고 공평이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사랑하되 차별 없이 사랑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을 무시하게 될 때 자동적으로 하나님과 대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러한 자들에게는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그것을 회개하기 전에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눈이 있어도 소경이 되고 빛이 있어도 그 빛과는 관계가 전혀 없는 흑암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스스로 어두운 데 있는 자라고 요한일서 2장 9절에서 11절에 말했던 것입니다. 기독교는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은 사랑의 본질을 떠나고 공평을 떠나게 될 때 십자가의 원수가 되므로 자동적으로 흑암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구원을 바라나 멀어지는 일. 11절에서 13절.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서 돌이켜 포악과 패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나으니 이들은 아무리 곰같이 부르짖고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구원을 바라도 구원에서 멀리 떠난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허물과 죄를 짓는 일은 여호와를 배반하고 인정치 않으며 포악과 패역과 거짓말을 마음에서 잉태하여 바라기 때문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죄인을 구원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죄인을 용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바라면서도 죄악을 떠나는 생활이 없다면 그 생활은 구원과 멀어지는 생활입니다.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다니면서도 구원을 바라본다는 것은 스스로 속는 일이라고 봅니다. 죄를 용납할 수 없어서 아들을 죽이신 하나님께서 어찌 거짓이 있는 자를 용납할 수가 있을 것입니까? 오늘날 신자들이 세상에 나가 생활할 때 자기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남을 속이고 포악한 말을 하고 남을 해치려는 궁리를 한다는 것은 구원을 바라면서도 구원이 멀어지게 하는 행동이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흑암이라는 것은 구원을 바라면서도 성결의 생활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봅니다. 셋째, 불의한 자가 교권을 쥐는 일, 14절에서 15절.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도다. 성실이 없어지므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이것은 강권 역사가 없이는 원수를 갚는 날에 영광을 받을 자는 하나도 없으리 만큼 부패될 것을 말한 것입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정의를 몰아내고 공평을 쫓아냈으므로 거리에서 진리가 사라지게 했으며 성실과 진실을 없이하고 오히려 악을 떠나는 자를 축출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불법의 세력이 성하게 될 때는 참된 종이 그 가운데서 쫓겨남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불법의 일을 행하는 자들이 의로운 종을 쫓아내지 않고는 모든 일을 자기 세력 안에서 행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증거하는 종은 그 가운데서 아무런 일도 할 수가 없게 되고 불법의 세력이 주권을 쥐고 교회의 모든 일을 자기 마음대로 하게 되므로 그 교회 단체는 한 사람도 옳은 종을 길러낼 수가 없게 됩니다. 교회 안에 불법자가 있다 하여도 그 교회의 모든 치리를 진실한 종들이 할 때는 모든 일이 진리대로 바로 진행되지만 불법의 세력이 주권을 쥘 때는 진리대로 모든 일을 결정하지 못하고 불법적으로 행하게 되니 하나님의 역사는 그 교회 단체에서 거두어 가게 되므로 사단의 회가 되고 맙니다. 이스라엘 말기에도 불법의 세력이 주권을 쥐게 될때 참된 선지들이 핍박을 받고 쫓겨남을 받게 되므로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앗수르와 바벨론을 들어서 쳤던 것입니다. 이것은 주 재림기에 될 것을 예언적으로 보여준 일입니다. 교회가 완전한 사람이 모이는 장소는 아니로되 불의한 자가 교권을 쥐게 되면 정직한 사람이 일할 수가 없게 되므로 자동적으로 교회는 흑암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사도 앞에 불의한 자들이 있다 하여도 다 쓰러지는 일이 있게 되므로 신령한 교회로 세워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심판기의 교회는 공평이 뒤로 물리침이 되고 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들어가지 못하는도다라고 한 것은
불의한 자가 권리를 쥐고 있으므로 교회가 흑암으로 떨어진다는 것을 가르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될때이 교회를 그냥 두고는 도저히 새 시대를 이룰 수가 없으므로 하나님은 강권 역사를 행하고야 심판을 베푸시겠다는 것입니다. 2. 하나님의 강권 역사. 첫째, 쓸 사람이 없으므로 강권 역사를 행하시는 일, 16절.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이와 같이 악화될 때 여호와께서 들었을 만한 사람이 없으므로 친히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의를 스스로 의지하고 강권 역사로 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수를 갚는 날은 교회가 흑암에 덮여 하나도 쓸 사람이 없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 의를 스스로 의지하사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강권을 뜻한 것입니다. 택한 자를 강권으로 붙들어서 쓰시되 하나님의 의로서 당신의 종을 들어 쓰는 것이니 이날을 원수 갚는 날이라고 했습니다. 강권 역사에 대해서 세 가지 요소가 있으니 첫째, 택한 자를 들었으되 여호와의 도구로 쓰는 일. 둘째, 열심을 주되 원수에게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일. 셋째,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완전 개조를 시켜서 남은 자가 되게 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원수를 갚는 날이니만큼 택한 자의 원한을 풀어주는 일이므로 아담의 가정에서 억울하게 죽은 아벨의 피로부터 이날까지 순교한 순교자들의 피값을 갚는 일이니 그들의 기도가 응답으로 내리는 것입니다. 계시록 6장 10절과 같이 피의 호소를 들으시고 계시록 7장 2절에서 3절 같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는 역사를 강권이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전쟁이 급할 때 강권으로 용사를 붙들어다가 싸우게 하듯이 원수의 세력을 없이하는 종말의 역사는 강권이 없이 안 된다는 뜻을 가르친 것입니다. 인류 역사의 가장 영광스러운 일은 강권으로 역사할 때 쓰여지는 종이라고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선지와 사도와 성도들은 원수에게 억울하게 쓰러져서 그 몸이 흙으로 돌아갔지만 원수를 갚는 날에 쓰여지는 종은 원수를 짓밟고 나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앞에 중재자가 될 만한 사람이 없으므로 쓸만한 사람을 만들기 위하여 각 사람에게 강권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소위 교회의 지도자라는 자들이 불법적인 행동을 하게 되므로 그 단체 안에서는 한 사람도 쓸만한 사람이 없게 되어 여호와께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 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모든 일을 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는 재림의 날에 남은 교회와 남은 종이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지도자 부패로 교회가 흑암으로 떨어질 때는 하나님은 강권 역사로서 새로운 종이 나오도록 하셔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이스라엘 말기에도 예루살렘이 부패한 것은 지도자 부패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지도자들에게 임함으로 바벨론에게 먹힘을 당하게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복구된 것은 새로운 순회종이 하나님의 강권 역사로 나오게 됨으로 된것 같이 심판기에도 사람이 없음을 보시고 여호와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 의를
스스로 의지하고 역사하신다고 하신 것은 주님께서 직접 억압받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공의를 이루시며 당신의 능력을 친히 발휘한다는 것이 강권 역사를 뜻한 것입니다. 오늘의 교회가 이대로 있어가지고는 진노의 날에 남을 자는 전혀 없고 하나님의 강권 역사로 새로운 종들이 나와야만 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가장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일은 지도자 부패라고 봅니다. 둘째, 구원을 베푸시며 원수를 갚는 일. 17절에서 18절.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공의를 갑옷으로 입으시고 구원의 투구를 머리에 쓰시며 응징을 속옷으로 입으셨습니다. 또한 열심을 겉옷으로 입으신 것은 그들이 한 대로 갚아주시기 위함입니다. 적들에게 진노하시며 원수들에게 보복하시되 온 세상 모든 섬들에게 보복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의 날에 강권 역사를 행하는 일에 있어서는 구원을 베푸는 일도 강하게 역사하시고 심판을 내리는 것도 강하게 역사하시므로 새로운 시대를 이루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국가에서 적군이 들어올 때 적군을 치는 것도 강하게 치며 자기 백성을 구해주는 것도 강하게 다스리는 것과 같습니다. 은혜 시대에는 원수를 갚는 때가 아니므로 원수에게 피해를 당해도 그 영혼만을 구원하는 것을 목적했지만 원수를 갚는 날에는 친히 구원을 그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수로 속옷을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을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대적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영광은 동방으로 나타난다고 말씀하신 것은 동방 역사는 원수를 갚는 날에 일어나는 역사라는 것을 가르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불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탈선된 것을 가르친 것입니다. 오늘날 교계에서 말씀이 탈선된 것을 그대로 두고 심판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는 강권 역사를 행하심으로 재림의 주를 맞이할 수 있는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교회의 부패로 말미암아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가 부패되는 것을 볼때 거기에 동참하지 말고 여호와만 바라볼 때 새로운 역사를 받아서 새로운 일꾼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아멘.